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는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11월의 기업 주식회사 LDK입니다. LDK.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아, 예. 여기는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또 11위 기업으로요 선정됐고요. 주식회사 LDK입니다. 예, 사람이 100세를 넘기기 어려운 것처럼 기업이 100년을 넘기기란 여간 어림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100년 기업의 조건으로 눈앞에 높은 수익과 생산성보다는 한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위기에 대응하는 힘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창업 10년이 됐습니다. 100년 기업보다는 타이틀에 이르기엔 걸어가야 할 길이 많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힘만큼 어느 기업보다 강한 주식회사 LDK에서 100년 기업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또할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 창업 기업에서 업계에서 우뚝 선 저력은 또 어떤가요? 주식회사 LDK는 대학에서 기계를 전공하고 오랜 시간 기계 설계 관련 업무를 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또 다져온, 예, 임대경 대표가 2009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서 또 설립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임대경 대표는 당시 대세였던 LCD 디스플레이 시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치 패널 시장에 집중한다면 분명 블루 오션이 예,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과감하게 사표를 두고 사업가의 길에 또 나섰습니다. 아, 예.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예, 당시 설계 부정 일을 하면서 기술 영업도 겸하고 있던 터라 거래처와의 탄탄한 관계가 있으니 창업 후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한몫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3명도 그의 뜻을 공감하고 창업 멤버가 됐습니다. 처음에 탄탄대로가 기다릴 것이라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창업 6개월 안에 25억 원의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0분의 1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한 것이죠. 아, 예. 임 대표는 낙당이보다 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하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집중해 관련 분야 특허 12개를 출연하는 등 누구보다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정점에 LDK라는 네 글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대만 등 해외 시장에서 주목했습니다. 아, 예, 아이고, 대단하네요. 주식회사 LDK는 앞으로 지금 10년인데 100년을 내다보는 100년 대결을 보면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또 회사가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아, 예, 또 그리고요. 예, 노사 민정 사회적 대타 비룬 내일의 일자리 상생형 꿈 일자리 투자 회백식을 가졌습니다. 아, 언제 가졌냐고요? 지난 7월 25일 날 경북도와 구미시는 주식회사 LCD가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회박식을 갖고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미 미래 100년을 위한 희망의 길을 함께 걷기로 약속했습니다. LG화학은 구미 국가 5산업단지에서 4차 산업시대에 급성장할 미래 생산 신사의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양보와 상생합의에 기반을 두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또
사회 또 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동정위가 비슷한 수준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또 것입니다. 아, 예, 예. 잘 보이시죠? 구미 씨가요, 내년 2020년부터 출산 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예, 어떻다고요? 구미 씨가 내년부터 출산 축하금을, 기존 출산 축하금 장려금 통합을, 예, 첫째는 100만이고요,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 이상은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2020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구미 씨의 주소를 도요한다네요. 아, 어떻게 됐냐고요? 내년부터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가 300만원, 다섯째가 400만원 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예, 예. 구미 씨는 제 출산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현 시점에서 출산 정, 장려 정책 학, 학교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건강위를 만들어 갈, 야, 또 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 예. 또 구미 씨가 영국 맨체스터시하고 또 우호도시 기름 형사를 체결했네요. 아, 예. 맨체스터시와 기름을 위해 또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 아, 예, 그렇습니까. 구미 씨와 인구 맨체스터는 11월 5일 양도시 거래협력에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도시 기름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향서에는 양도시 간 우호 전개를 위해 행정, 문화,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또 담겼다고 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또 구미 씨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소식도 알찜잘했지요. 여러분 안녕.